미군이 북한이 27일 밤늦게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령부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지난 27일 밤 10시 44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28일 새벽 0시 22분에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빠르게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뤄진 1차,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1차 땐 2단 로켓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사체가 추락했고, 2차 땐 발사체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하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발사는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뤄졌습니다. 한중일 3국 간 협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